희망은 우연히 찾아오는 기적이 아니다. 네. 희망은 우연히 찾아오는 기적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서, 적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나 혼자가 아니라 나 혼자 포기하지 않고 싸워온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같은 뜻을 가진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남북이 연대하게 만들었고 아시아가 연대하게 만들었고 기적을 만들어 오죠. 그것은 곧 정부를 변하게 만듭니다. 1993년 3월 13일 피해자 지원 법이 진행됐어요. 이거 모르셨죠? 그죠? 이미 이때부터 피해자들에게 정부는 매월 15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93년도에. 그리고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50만 원으로, 70만 원으로 매월 생활비를 지급했어요. 영구임대주택 입주권 우선을 줬고요. 뿐만 아니라 일시금으로 4,3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신고를 하고 지급을 했습니다. 누가 만든 거예요? 바로 우리가. 피해자들과 우리가 만든 겁니다. 피해자에게 돈이 한 푼도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수요 시위를 시작해서 1992년 1월 8일부터 조금 더 적극적인 행위를 시작하는 겁니다.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함께 동원하기 시작한 건데요. 자, 한번 보시면요. 92년도 초에 수요 시위에요. 우리 김봉동 할머니 표현했다면 청바지고 홀몸이 한 이쁜 아가씨. 끝나 보시면 헬멧 두고 피켓에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지나가는 시민들이 저도 등골이 간질간질했어요. 저도 이렇게 써 있어서 메가폰을 잡고 일본 정부는 사죄를 외치고 있는데도 등골이 간질간질한 저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여자들 그런 여자들이래요. 그 여자들이래요. 숨은 덕분입니다. 당연히 카메라가 찍지 못하게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피켓에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할머니는 포기했을까요? 정말이에요. 안 포기했습니다. 피해자들의 포기하지 않았던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맛보고 있는 역사다. 희망의 역사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덕경 할머니 있어요. 강덕경 할머니는 14살에 진주 중앙초등학교에서 근로정신대로 착중됩니다. 반장하고 강덕경이에요. 그런데 공장에서 공부는커녕 어마어마한 비행기 부속품 만드는 셀을 깎는 일을 노동을 시켜요. 잠 조금 재우고 그리고 주먹밥 3개. 그래서 도망을 시도를 합니다. 붙잡혀서 매를 시큼하고 또 일해요. 도망을 두 번째 시도. 세 번째. 도망간다는 정보를 이미 걔들은 파악하고 트럭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반장하고 감독경을 트럭에 태우고 미안스러워 내려갑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이 여성의 시도는 또 다른 불행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해방 후에 이 여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14살부터 끌려가기 때문에 담배를 폈어요. 제가 할머니에게 늘 부탁을 했어요. 할머니 담배 좀 끊읍시다. 우리 오래오래 운동을 담배 좀 끊읍시다. 여러분들에게 한 말이긴 합니다. 오래오래 그날을 보고 살아야 되니까 할머니 우리 담배 끊읍시다. 그래서 했던 말이 있어요. 담배가 내 남편도 내 자식인데 이것조차 어떻게 끊냐.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인위적으로 끊을 수밖에 없는 시기가 왔어요. 1995년 8월에 종합검진을 현대아산이 해줍니다. 모든 할머니들에 대해서 이미 폐암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응급차를 타고 수요시에 오셨어요. 그래도 수요시에 오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보셔요. 피켓으로 얼굴 가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담배 92년도 모습. 92년 5월에 모습. 얼마나 당당한 외치는지 모릅니다. 97년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신 직전까지도 할머니는 뭘 걱정했느냐. 일본 시민들이 지금 아시아에서 평화 국민기금 그 미로봉으로 이 문제 해결할 거 아니야. 내가 반대할 일본을 가야 되는데 내 여권이 지금 유효기간이 다 됐어. 그거 갖고 와. 갖고 와. 계속 그거 갖고 병원으로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때 할머니에게 약속하죠. 제가. 할머니, 할머니가 하고 싶어 하는 거 그 못 하신 거 제가 할게요.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가세요. 우리가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눈물 한 방울 쭉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떠나셨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일부러 제 모습이었으면 그랬습니다. 일부러 내 몸에서 안 해요. 자, 포기하지 않았더니 뭐가 이루어집니까? 아스팔트가 평화가 되었습니다. 거친 아스팔트. 미안부는 부끄러운 여자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혐오의 거리가 평화로가 됐어요. 저는 평화로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30년 동안 운동을 하면서 만들었던 평화로는 행정적 구역의 평화로가 아니에요. 그 로가 아닙니다. 사람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다 평화로다. 이 사람들이 파리에 가서 에펠탑 앞에 있으면 그곳이 평화로고, 일본의 도쿄 앞에서 그곳이 평화로고, 부산의 서면에 촛불 집회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그곳이 평화로고, 우리가 사람이 채워지는 곳이 평화로다 라고 불러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12시만 되면 거기는 인종을 넘어서고 성별을 넘어서서 연령을 넘어섰어요. 그 일들이 누구로 이어서 만들어졌느냐? 함께 봅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깁니다. 피해자들에게 포기하지 않은 역사가 이 길을 만든 거죠. 그때부터 지원활동이 시작되고요. 지원활동 일부러 제가 검찰의 공격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피해자들에게 한 푼도 우리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기자회견도 시작됐기 때문에 그동안 정대협이 얼마나 지속돼 이거는 그대로 한미들이 성공으로 드리는 돈입니다. 92년도에 250만 원 모금하느라고 진짜 정신대 양말도 팔고 별별 짓을 다 했어요. 그러나 그 모금된 것은 경상비 10원 안 됐습니다. 제가 인건비도 여기 안 됐어요. 제가 이때 30만 원 인건비 받을 때였는데요. 이 모금에서는 10원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머니 1인당 모두 250만 원 그때까지 신고하셨던 분들에게 그리고 아시아 여성 국민기금 간다라고 해서 모금도 열심히 해서 정부동과 함께해서 우리가 모금한 게 1인당 한 750만 원 정도 그래서 더 못해서 4,300만 원 그리고 2015년 한일합의 때 화해치유재단을 세워서 1억 지출돼 그 거부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거기에 우리 할머니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1억씩 모금을 해서 드립니다. 모금을 하느라고 진짜 엄하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활동을 거쳐서 피해자들이 안전감 있게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왜? 재정적인 궁핍함을 극복하고 뭐 생활에 자 여러분 빵이 없는데 장비가 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빵과 장비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운동에서 표현한 게 그거였어요. 빵은 법으로 그리고 민간 지원으로 장비는 우리의 운동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부의 인권 외교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운동이 녹여져 있는 거죠. 지역사회가 공동체 이름으로 드디어 피해자들을 함께해서 운동하기 시작합니다. 해남의 일본군이하고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고요. 이렇게 해남나비, 부산나비, 부산지역 시민 모임, 경남 마창진, 또 남해 등등 피해자가 있는 곳이면 그 할머니와 함께하는 모임들이 만들어져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운동이 시작돼요. 근데 그것은 군대만 머물지 않습니다. 세계 각지에 우리 동포사회가 있어요. 굉장히 인권 외교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분들이 이제는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것도 여전히 우연이요. 그분들이 알아서 뉴스를 보고 아니요. 보세요. 가는 곳곳마다 피해자가 있습니다. 우리 김복동 할머니가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김복동 할머니가 날아가지 않으면 우리 운동이 정대협이 함께 날아가지 않으면 그곳에서 운동이 싹트지가 그게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나비가 태풍량은 그냥 날아가지 않아요. 누군가 그 씨를 가지고 그 애벌레를 가지고 그곳을 건너가서 그곳에 날개를 날개짓을 할 수 있게 만들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 우연히 오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독일, 캐나다, 노르웨이까지 김복동 할머니 안 가시는 곳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활동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게 뭐냐. 유엔에서 권고가 만들어지고요. 2007년부터는 이제 미국의 책임으로 우리가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미 연합군의 책임. 미국 의회에서 결의가 채택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끈끈이 미국이 반대하는 것과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돼요. 미국은 일본군 이하군 제게 방해하지 말라. 약간 간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92년부터는 남북 연대 운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세요. 이 운동을 통해서 따라오면 통일의 길도 열린다.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활동하니까 북에도 단체가 만들어져요. 북에도 단체가 만들어져서 93년도에는 조대위가 만들어집니다. 조선 일본군 선거회 및 강제연행 피해자 문제 대책위원회. 이 조직과 함께 30년 동안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느 누구도 남북이 메시지를 내지 못할 때 이 위안부 문제 가지고는 함께 만났어요. 그게 그동안의 역사입니다. 때로는 일본에서 또 때로는 이건 자랑을 좀 해야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우리 장수월 할머니 북에서 오신 영국의 김복동 할머니고 단발머리가 윤미향 간사고요. 그 누구예요? 우리
북의 원룸 누굴까요? 지금 외모상 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저렇게 저 때 통역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저렇게 외모상 되었고요. 우리 모필기 할머니가 또 독일까지 가서 남북 함께 피해자를 만나서 회의를 하고요. 유엔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계속해서 지난 30년 아니구나 박근혜 정부 이전까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남북이 전부 다 한 목소리를 냈던 그런 활동이었어요.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둘이 싸워도 위안부 문제만큼은 유엔에서 혹은 또 다른 곳에서 연대 목소리를 냈던 것이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였습니다. 2004년 서울에서 우리 길어덕 할머니와 북의 이상옥 할머니가 함께 만나는 모습은 너무나 감동이었고요. 왜냐하면 할머니는 언제나 내가 평양 그 보통강 주변에서 놀던 그곳을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길어덕 할머니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또 아시아연대 회의 속에서 이분은 북의 아까 그 우리 박영신 할머니랑 인터뷰했던 분 손철수 서기장 조대위에 그리고 남쪽의 정배협의 생명자복지연장 두 분이 아시아연대 회의에서 성명을 남북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 이거 굉장히 이미 통일을 했습니다. 이때는 2000년 도쿄에서 일본군 선무의 전범 국제 법정이 열렸는데 남북이 하나로 기소장을 만들고 공동 기소단을 만듭니다. 각국 피해국들이 다 한 나라마다 기소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남북이 같이 공동 기소장을 만들고 공동 기소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했던 이미 통일이었던 그런 시대였고 아시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나 토론을 통해서도 91년부터 꾸준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만나고 평양에 가서 지금 우리 대표단이 북의 피해자들을 만나는 모습이에요. 이건 2002년도인데요. 제가 직접 평양을 갔던 그 토론회인데 조대희가 직접 주최했던 토론회예요. 여기에 남측, 북측, 그리고 해외, 재미 같이 남북 해외가 남북 해외 성명서를 발표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때는 박근혜 정부입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때도 위안부 문제를 통해서는 함께 만나는 걸 정부가 막지를 못했어요. 지금 같은 정부 없습니다. 윤석열 같은 뭐도 하는 정부가 없어요. 보수 정부도 계속 남북을 만나는 것을 이런 인권의 인도주의적인 문제를 계속 만나게 했어요. 그러니 지금 다시 새로 잡아야 되는 우리 과제가 지금 있는 거죠. 기호덕 할머니가 저때 참여해서 할머니의 증언을 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눈물바다가 됐었습니다. 북측에서 오신 분들도. 그리고 가장 최근에 2019년 3월 1일 언제입니까? 3.1절 100주년. 그때 우리가 북에다 그런 제안을 했어요. 자, 3.1 100주년 우리가 만천하에 구하자. 우리가 100년 전 3.1절을 만천하에 우리는 자주독립국임을 선포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일본군 선도해제 문제 해결을 국제사회에 요구하자 라고 해서 워싱턴 포스트지에 광고를 게재합니다. 남북 해외에 이걸 준비하는데 어마하게 긴 세월이 지나서 문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아시죠? 왜냐하면 언어 하나하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보시면 제일 조선학교 문제까지 식민지 지배까지 위안부 문제 총체적인 내용을 남북 해외 여성들의 공동 성명서에 담아서 강구로 게재하는 역사를 2019년에 만듭니다. 근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죠. 우리 김복동 할머니의 또 한 번 영웅적인 활동이 나타납니다. 2012년 3월 8일 할머니는 알게 됐어요. 세계를 다니면서 아 우리만 있는 게 아니구나. 여전히 세계 곳곳에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그 전쟁에서 우리처럼 성폭력 피해 있는 여성들이 있구나. 그 아이들은 여전히 자기가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날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일본 정부가 우리에게 배상을 하면 기노독 할머니 똑같이 그 배상금 전액을 나처럼 우리처럼 전쟁 등의 성폭력 피해 있는 여성들에 의해서 모두 지원하겠습니다. 기노독 할머니가 정대협에 기부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검찰은 뭐라고 윤미향을 제명을 준 사기입니다. 친애인 기노독 할머니를 이용해서 강제로 정대협 정의연 김복병님에게 기부하게 했다. 그게 준상위 범죄입니다. 물론 1심에서 무죄됐어요. 무죄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미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나는 배상을 받으면 그 전액을 이런 여성들에서 기부할 거야. 제일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낼 거예요. 할머니는 사실은 김
먼저 2008년경에 제일조선학교를 찾아가요. 그리고 고교 무상화 반대 목소리를 일본 참여 의장에게 전달하고 굉장히 적극적 운동을 했어요. 그런 할머니를 그냥 치매 할머니가 되어서 유미양이라는 여자에게 끌려나는 사람으로 취급해버린 것, 그게 검찰 기소의 본질이었습니다. 얼마나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여성인권 침해 피해자에 대한, 여성인권 피해자에 대한 하등의 존중감도 없는 활동가를, 무슨 피해자를 들추어서 유미양이 돈을 먹은 것도 아니고 조직에게 기부하게 했다. 그걸 언론에는 유미양이 먹은 것은 다고 보도하죠. 그죠? 여러분도 다가 육량 먹는 줄 알았죠?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완전 시끄럽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선언이 정대협이 나비 기금을 만들었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여성들이 다 나비를 들고 있는 거예요. 콩고에서, 우간다에서, 나이지리아에서, 코소고에서, 이라크 야지디족 여성이 심지어는 팔레스타인 무력 분쟁 속에서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서 선고하고 피해를 입은 저 여성에게까지 나비 기금, 김봉동 기노목의 이름이 전해지는 거예요.